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사실은 저희 그 아버님이 화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게 됐고, 아버님이 뭐 화가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더 직접적인 건 저희 형 때문에 사실은 더 그림을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저희 형은 저보다 이제 6살 많은데 굉장히 그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용을 굉장히 그 세필로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때 와, 진짜 잘 그렸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 상당히 그 미술 시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림을 이제 그 데뷔하던 그때 그림은 사실 인물화였어요. 그래서 인물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도시 주변부의 어떤 그 사람들을 많이 그렸죠. 특히 그 뒷전의 삶들,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떤 그 삶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연관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좀 많이 그좀 헤맸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좀 힘들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시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뒷전의 삶들에 이제 좀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그 인물들도 그 주변부 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풍경, 그 남도 시리즈 했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 풍경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풍경 있죠. 예컨대 뭐 논이나 밭, 그 다음에 뭐 허름한 다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풀로 오면서 그리운 잡풀들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오면서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하초가 아닌 화분에 그 물을 주면서 이렇게 가꾸는 그런 꽃이 아니라 스스로 싹을 틔우고 그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그 야생화 있죠. 뭐 잡풀들 보통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잡풀들의 어떤 그 생명력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쭉 해오다가, 그러면서 쭉 관심은 또그 우리 그 한국화에 대한 어떤 모색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한국화가 전통 회화로서의 한국화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어떤 한국화로서의 그 실험을 많이 해왔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화의 핵심은 선이다 라는 건 생각을 가지고, 제 책도 이제 굉장히 그좀 필력이나 터치를 살리는 작업들을 이제 쭉 해오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 2017년서부터 조금 그 조형호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 미술 쪽에 어떤 그 관심이 가져져 가지고, 이제 그 전에 그림이 어떤 정서의 바탕을 둔 현대 한국화의 실험이었다고 그러면은, 삶의 정서보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 이미지 구성을 통해서 작품화할 건가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현대 미술의 어떤 그 굉장히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그 작가들의 어떤 그 현대 미술로서의 그 숙제라고 그럴까?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 땅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또 그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근대화되고 서구 미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의 어법이 굉장히 그 서구 위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 전통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문제 있죠. 그것과 그 다음에
시대성, 당대성, 그다음에 또 현대성이라는 거, 그두 문제를 어떻게 자기 작품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느냐라는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한국화 하면은 사실은 전통 회화로서의 한국화는 박물관에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전통 음악은 인간 문화재가 있을 수 있지만 전통 회화를 그리는 작가는 인간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그림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화 하는 거는 처음에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어쩌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구태의연한 회화 같고 이런데 사실은 저는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 회화는 그 주제에 따른 그리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거를 정성을 표현했을 때는 아무 재료나 해도 큰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주제에 맞는 그 재료 기법, 그다음에 형식까지 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내 그림 껍데기가 다다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화로서 딱 맞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국화 작가들은 그걸로 하면 되죠. 그리고 예컨대 제가 요즘에 작업하는 거 보면은 사진으로 또딱 맞는 게 있어요. 정말 이건 한국화보다는 뭐 유화보다는 이거는 사진으로 정말 이게 딱 찍었을 때더 좋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 더 맞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 돼요. 근데 그 한국화는 되게 좀, 그 재료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또 하나의 그런 굴레가 있죠. 구태의연한 어떤 장르다. 이래서 잘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그 무기를, 아주 효과적인 무기. 그 아이덴티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화 작가도 전통화 현대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돼요. 한국화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작가가 다 미디어든 뭐 설치든 뭐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화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성, 당대성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선도의 작품 '느린 풍경'은 아마도 이번 전시의 제목인 '느린 선'의 어떤 영감을 부여해준 제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선도의 작품은 장지에 여러 번 채색을 이렇게 올린, 그래서 상당히 깊은 색조를 지니고 있는데 대체로 아주 청색이거나 하는 단순한 색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면은 화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흐리니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를 가다 보면 굽은 길에 서 있는 거울이죠. 그 거울 속에 비친 도로 풍경, 주변 풍경이 보여요. 아, 그래서 이 그림은 작가가 이런 지방도로를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굽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변의 풍경들이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포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보이지 않은 아주 건조하고 마른 해바라기도 보이고 주변에 어떤 사물들, 건물도 보이고 풍경도 보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간결한 또 어떤 점 고졸한 선과 형태로 표현한 것이 김선도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느림의 미학을 색채와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